인천 세관 역사관은 1911년에 건립된 옛 세관창고로 수인선 복선 전철공사로 인해 2010년 철거될 위기에 놓였었지만 인천 시민 여러분들의 간절한 염원에 힘입어 이전 복원되었습니다. 그 후 2013년 근대 항만문화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등록문화재 제56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2021년 인천세관 역사관은 인천항, 인천세관의 과거가 현재와 공존하는 공간으로 인천세관 역사공원과 함께 국민에게 새로운 역사 문화 휴식 공간으로 다가가고자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세관 여행자 통관 검사 사관실의 과장으로 있는 김성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인천세관 역사 박물관에 네, 투어를 오늘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뒤를 돌아보시게 되면 인천세관 박물관 본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1920년대에 이곳에 세워졌던 건물이고 철거될 위기를 넘기고 이쪽으로 잠깐 이전해서 축소 복원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앞쪽에 보시면 화물계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선곡의 사무소가 함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안으로 모시고 유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세관 박물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먼저 입구에 들어오시게 되면 보이시는 이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은 대한제국 시대 때 제정이 된 것이고요. 모양을 보게 되면 이 이파리가 있고 그 사이에 이 문자, 한자 문자인데 그 가운데 오약꽃이 들어있습니다. 대한제국 황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자지만 이 오약꽃이 들어있지만 이거는 세관할 때 관자를 의미하는 그런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6.25 전쟁 당시의 그 사진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장소가 이 건물 안인데 6.25 전쟁 당시에 포탄을 맞아서 많이 부서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건물은 나중에 수리가 돼서 미군의 클럽으로 사용을 하다가 한국 정부에 반납이 되고 세관에서는 이 건물을 받아서 창고 건물용대로 2000년 초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건물 구조를 보게 되면 천정 부분에 트러스 구조로 튼튼하게 잘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돌아서 보시게 되면 유리로 된 지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조를 아마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 놓은 그 모형이 되겠는데 먼저 바닥을 깊이 보시게 되면 제일 아래에 말뚝으로 해서 촘촘하게 박혀 있고 그 위에 이제 콘크리트 타설이 되어 있고 그 위에 또 벽돌로 올라가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튼튼하게 한 이유는 원래 이 부지 자체가 그 매립된 그 연약 지반이었기 때문에 침하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인천 개항은 1882년 5월 미국과 체결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의 결과로 인한 것입니다. 그 조약을 체결할 당사자 신원 슈펠트가 사진이 있고요. 이 사람들의 조약을 체결할 때 모습을 그렸던 스케치가 있는데 위에 보이는 이 모습이 되겠습니다. 조약은 제물포요 한 언덕 위에 텐트를 친 그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조약 체결로 해서 인천이 개항이 되었고 개항의 결과 인천 세관이 설치가 됩니다. 서울에는 총세무사청이 만들어집니다. 원래 개항은 1876년 2월 강화도 조약에 기인한 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호조교에 대한 문건 자체 사본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이 각 국가 체결을 했던 조약, 협약
이런 것을 모두 모아서 만들어낸 책자가 약장 합편이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외국하고 수출입을 할 때 상품에다가 부과했던 관세율을 정리했던 책자가 조선국 해관 세목이 되겠습니다. 네, 인천세관이 창설이 된 날은 1883년 6월 16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날은 인천세관에 근무하기 위한 10여 명의 세관 직원들이 청나라로부터 재물포에 발을 디딘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발을 디딘 곳이 현재 해관 임시부두라고 되어 있는 이쪽을 통해서 처음 첫 땅을 밟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략 한 8개국 정도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다국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그 다음에 이탈리, 미국 이렇게 해서 대략 그 초기 단계에서는 한 20명 정도가 되겠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국적이 독일입니다. 초대 총세무사로 왔던 멜렌드루프가 독일인이었기 때문에 독일인을 많이 선발했던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최초의 인천해관 모습이 보입니다. 망점이 좀 굵어서 좀 식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건물이 큰 건물이 들어선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건물 옆에는 보면 이 국기봉이 있고 그 위에 태극기처럼 보이는 물건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세관 옆에 태극기를 걸어놓고 이렇게 건물한 게 아닌가. 사진으로 발견된 태극기로는 아마 가장 오래된 게 아닌가라고 추정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파라다이스 호텔 위치에 있는 건물에는 두 채의 건물이 올라가 있는데 이 건물은 세관 직원들이 짓고 살았던 그 사택입니다. 1883년부터 해서 세관이 만들어집니다만 처음에는 조선인이 배치가 되지 못했습니다. 영어를 구사할 수도 없고 또 상품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1년 뒤에 이제 영어를 배우고 난 조선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가장 우수한 사람을 뽑아서 각 세관에다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남궁옥 선생이라든가 홍우관 선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굉장히 또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서 만나게 된 한 인물이 있는데 정대호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의거를 일으킬 때 그분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분입니다. 그 일 때문에 일제에 체포가 돼서 복고를 치르다가 나중에 이제 추록을 하신 다음에 아주 독립운동가로 투신을 했던 역사를 갖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 쇼케이스 안에 보시게 되는 문서는 해관 문서가 되고요. 그 당시 해관에서 작성한 문서가 정리가 돼서 서울 총세무사로 보내질 때 그 문서들입니다. 공통 언어는 영어로 기록되어 있고 전체가 약 한 300페이지 가까이 되는 문서가 지금 영인본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측을 보시게 되면 병가 신청서, 진단서가 있는데 연세대학교 동은의학박물관에 지금 원본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날짜가 85년, 1885년 9월 13일자인데 여기에 내용은 세관 직원 중에서 지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당시에 그 주치였던 알렌 박사에게 진료를 받고 알렌 박사의 그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병가를 신청했던 그 문서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진단서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을 또 보시게 되면 인천 해관 세무사의 관인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타원형 모양이고 안에는 한문으로 인천 해관 세무사인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둘레로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R, Korean Customs, 이때 유엔촌 이렇게 되어 있고요. R은 로얄을 의미합니다. 로얄 코리안 커스텀즈가 되고 밑에 유엔촌은 인천의 약간 청나라식 발음이 되겠습니다.